조금만 달아도 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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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는 너의 전기된 자물이야. 좋습니다. 오늘 뭐 모두에게 오빠죠 뭐. 예예. 예.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KBS 일꾼의 탄생과 6시 내 고향에서 청년 회장으로 열심히 활동 중인 갱맨 손수민 반갑습니다. 네. 그 우리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진성 선배님이 가수를 하려면 옷이 좀 화려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좀 심하죠. 근데 조금 과했죠. 예예. 예. 오늘 조금 더 과했는데 아까 저기서 저희 매니저 형 너무 심해요 그래갖고 벗었어요. 예, 더 심했는데 예. 아 제가 가수로 요즘 좀 활동을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방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노래가 전기 뱀장어라고 한 마리 있죠? 인사해 인사. 안녕하세요. 인사. 예예. 예. 그래서 이 노래는 사실 앨범을 내고 정확히 24일 후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. 그래가지고
어떻게 보면 이게 새 곡이에요. 신곡이에요, 이거. 네네. 어디서 쉽게 안 불러본 노래. 네,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소하시죠? 네네. 아, 포인트 있죠? 찌릿찌릿, 짜릿짜릿을 좀 기억해 주면 좋겠고. 그러던 와중에 한 1년 전인가요? 살짝 또 분위기가 풀리는 것 같아서 앨범을 또 하나 냈었습니다. 근데 바로 또 오미크론 때문에 30만 명이라는 또 확진자가. 그래서 다음 노래도 역시 새 곡이에요. 네, 그래서 그 노래 CD, 예, 보통 가수분들 CD 뭐 5장, 10장 갖고 오잖아요. 네, 저는 제가 집에 좀 많이 있어서 30장 갖고 왔어요. 네, 이거는 이제 뭐 드린다라기보다는 이제 버리고 간다라는 느낌으로. 네네. 이게 사인까지 해놨습니다. 예예. 예. 그래서 요거는 실장님께서 실장님 실례 안 된다면 요걸 가지고 저 중앙 쪽으로 가서 저 그 반응이 좋다라는 분에게 좀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 지금 말고 2절부터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. 왜냐면 저기 받고 난 다음에 노래가 별로면 버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안 돼요. 네,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. 자, 다음 노래 아주 희망적인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. 자, 빵빠레 갑니다. Let's go. 불려라 희망 가진 게 더 크게 커진 게
어떤 네? 어 그런 얘기를 굳이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오케이 고마워요. 네. 아니 근데 나 알아요? 자, 자 댄스 원, 투, 쓰리, 포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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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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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치, 치, 치 댄스 원, 투 오케이 그 노래 그거 괜찮았나요? 빵빠레? 괜찮았어요? 네 네 앞으로도 예 가수로 조금 더 활동해도 괜찮겠어요? 아 예 네 열심히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뭐 괜찮다고 하면 사실 뭐 여기서 이제 앵콜 정도 나와줘야 또 뭐 아이 나 이거 되게 불편한데 아이 잠깐만 이쪽만 하잖아요 이쪽만 하잖아요 에이 아이 자 매니저 찍어 이 모습 찍어 나한테 앵콜을 열광하는 모습 찍어요. 네네 좋아요 좋습니다.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.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겁니다. 그쵸? 네.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나게 자 이제 정말 오랜만에 논 겁니다. 그럼 우리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갑니다. 아 좋아요.
파이팅!